최근 감염증 사태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한 말입니다. 키신저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번영은 국가기관이 재난을 예측하고 충격을 막고 안정을 복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수많은 국가기관들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국가로서의 통제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급격한 확산세에 마스크, 인공호흡기, 진단키트 등 모든 의료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감염 환자를 돌보는 병동의 간호사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지금 미국의 심각한 의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은 촛불 집회를 하며 의료 장비 부족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가 되자 미국의 다급한 움직임은 독일에게서 현대판 해적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3M이 태국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가 당초에는 독일로 가게 돼 있었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미국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독일 내무장관인 안드리아스 가이젤은 현대판 해적행위라고 미국을 맹비난하며 동맹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미국 업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프랑스로 오기로 한 물량을 미국 업자들이 3배의 돈을 내고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미국에게 전량 수입하던 의료용 마스크를 미국이 수출 금지시키자 반발하며 보복까지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제방송인 IT는 이것이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인가라며 비판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들 국가가 미리 주문한 물량을 프랑스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가로챘다며 프랑스의 신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터키는 벨기에, 이탈리아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수출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는 마스크 가로채기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방도 신의도 없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일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고 유럽에서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산 초기에는 마스크도 필요가 없으며 크게 검사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던 이들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봉쇄령을 내리고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마스크 대란을 비웃으며 확진자 동선 추적과 공개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조치가 옳았다며 배워야 할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일 미국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 방법을 극찬하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의 핵심이었던 진단키트를 앞다투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이후 또다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4,865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7.1%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의 방역물품 관련 의료 해외 진출로 인한 수출액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은 진단키트를 유럽, 동남아 등의 주요 국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해외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각국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비교해볼 수 있는 반응형 그래프를 3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외국의 대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래프였지만 우리나라 그래프가 눈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가장 가파른 곡선을 나타낸 미국과 가장 대비되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3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5% 미만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BBC가 지난 31일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린 그래프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BBC 역시 미국의 대응 실패를 보여주면서 주로 한국과 대비하며 또다시 신속한 검사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한국이 그래프 곡선을 완만히 가져온 사실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아라라비아가 한국의 대응 사례를 3위 영문기사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전세계가 확산을 막으려고 부분적 또는 전면 봉쇄와 통행 금지령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오직 한 나라가 경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조치 없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론은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 라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성공 이유를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량 검사, 위생수칙을 지키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감염자가 급증하자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한국은 한 번도 시민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한국은 확진자 증가율 곡선을 평평하게 꺾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신저는 이 사태로 인해 자유세계 질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쓸모했습니다.